예산 짜는데 일일이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대선 불복이고 윤석열 정권 잘 되는 거 못 보겠다는 그런 심보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해임 건의해서 어째 사는 겁니까? 이태원 참사는 젊은 생명 무려 158명이 목숨을 잃은 어처구니 없는 참사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 누구라도 전혀 비호하거나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사와 국정조사 뒤에 책임 있는 사람은 저는 사법처리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 보십시오. 민주당이 주도해서 9차례나 조사를 하고 수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은 그 이후에 해상사고가 줄어들었습니까? 첫 수사 결과와 마지막 결과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도 얼마나 많은 대형 인명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형 인명사고를 다루는 우리나라 특히 국회의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엄격한 수사, 국정조사, 그 뒤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묻자 이렇게 합의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되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하겠다, 탄핵하겠다. 민주당이 뭐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해서 진상도 밝히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기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된 국민들의 시선, 언제 사법처리 받을까 하는 이 시선을 돌리고 방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정권 흔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해임건이 이거 되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수십 년 만에 일요일날 국회 본회의 열려면 국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특별결의 열어서 이렇게 화들짝 해임건의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한 수사에서 아직 용산구청장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차례차례 묻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먼저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이다 덮어씌우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래왔기 때문에 재발방지책을 꼼꼼히 마련하지 못하고 이런 사고들이 재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예산조차도 자기들 결제 하나하나 받으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민주당 정권 회수했습니다. 지난 5년간 당신들 잘못했으니까 이제 국정에 손대라. 윤석열 대통령 맡아서 제대로 해보라고 해서 첫 예산 짜는데 일일이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대선 불복이고 대선 불복 다시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권 잘 되는 거 못 보겠다는 그런 심보 아닙니까? 국민들 잘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야 말로 이제 정말 진상조사 제대로 하고 재발방지 꼼꼼히 해서 다시는 소중한 인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시간을 가지고 차곡차곡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흐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조차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정당이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며 어느 정당이 입으로는 진실규명 책임 추궁하면서 이 판을 정쟁으로 끌고 가서 진상을 드리고 망가뜨리는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민주당 이제 힘자랑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미 당신들로부터 정권 맡길 수 없다고 회수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를 하고 도와줘야만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피해갈 것이지 국회 169석 가지고 있다고 계속 힘자랑하면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여러분들 모두 퇴출시킬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 이미 백지 사표
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연말 연시 치안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해임 건의에서 어쩌자는 겁니까? 더구나 대통령께서 해임 건의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입히고 타격을 주자는 것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말 안팎으로 위기입니다. 이제 갓 출범한 정부가 자리를 잡아서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이제 행자부 장관 물러나게 하라. 책임 있으면 물러날 겁니다. 당장 급한 일들 하고 물러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이 상황 제대로 보시고 다음 선거에서 꼭 민주당의 힘자랑 국정 방해 발목 잡기를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